바람이 오늘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지 해초들이 엄청 지금 떨어져 나와 있네요. 산에는 지금 해무들이 엄청 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샤워장이 있고 개수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물이 잘 나와요. 콸콸. 그리고 이 정자를 기점으로 해서 저기 제 차가 보이시죠?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캠핑카나 뭐 차량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워낙에 깊숙이 짱각해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공연장인 것 같아요. 공연장인 것 같고, 이쪽으로가, 캠핑카들이나 뭐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진도에 오면 진도에는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세네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대교를 건너면 거기에서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기는 금방 옵니다. 이게 오면서 시골길 감상도 하고 은님산방인가? 거기도 검사하고, 거기도 좀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 쌍계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쌍계사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청각 있잖아요, 청각. 청각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파도에 떠밀려와서,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막 굵직굵직하고, 야, 이분 이거 주우신 것 봐요. 엄청 주웠네. 와, 막 파도에 떠밀려 있으니까 토다고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기는 이거 주워서 알바할까? 싱싱한 건데 말려가지고 팔을까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 차 대놓고 낚시를 하시거나 여유를 즐기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마가 떠내려 와가지고 여기에 이러고 있네요. 전체적인 경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참고하실 것은 지금 바람하고 파도가 세서 해초들이 많이 떨밀려 왔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나 뒤나 옆이나 전부 다 큰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차 대는 것도, 저 주차장이 되는 것도 좋고, 저도 한번 해초를, 청각을 한번 주워볼까요? 아이고! 여기 엄청 큰 거 있네요, 여기. 와, 진짜 굽다. 왕건이. 여기도 있네. 엄청 굽네요. 와. 다른 데는 보니까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얄쌍하니 그렇던데 여기는 엄청 둥고 청각이 엄청 두꺼워요. 널려 있어. 이게 말려가지고 해놓으면 해초 무침?
그런 거 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말려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엄청 많네요. 와. 왜 굴도 나오나 보네. 아따, 엄청 많네. 그냥 주우면 궁금하네. 저 원래 그 전라도 맛이 잘 안 쓰는데 여기 와갖고 전라도 맛을 쓰게 되네요. 와, 벌써 한 줌 주웠네요. 어우. 아우, 점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저번에 잡았던 놀래미하고, 우럭을 구워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으아. 미안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됐다. 자, 어쨌든 예, 가시. 와, 가시 날카로운 거. 엄청 날카롭니까? 이런 거는 가위로 자르는 게 더 낫겠는데. 자, 풍미를 위해서 홍기름을 좀 더 넣고요. 고기는 물기를 좀 짜야 되겠죠. 그죠? 또 바람 많이 불어서 지금 하네. 와. 역시 자연산이. 역시 자연산은 맛있어. 이야, 그래도 또 청각을 또 주스로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인천에서 왔다는데 한 5명, 6명이 모여서 쫙 훑어가네요. 이야. 아, 그리고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만큼이나 모아놨어요. 이게 뭐, 이게 내일 여기서 떠나는데 다 말을 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놔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청각을 이렇게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그냥 저기 청각 줍는 분들 보니까 인천에서 왔다는데 줍는 거 보니까 좀 저도 줍고 싶어 가지고 한번 주워 봤어요. 주워 보니까 재밌네요. 요 이제 요 귀미역도 이렇게 한번 해서 해놔 봤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보시는 거구나, 맛조개를. 어? 아, 그래요? 저기, 이거 어머니 이거 아니요? 이거 기공원? 기공원? 맞죠? 죽은 거 아니에요? 물에 나서. 어, 맞네. 이야. 이야. 그쵸? 와, 맛조개네. 예, 예, 찍었어요. 찍고 있어요. 예. 어우, 맛조개네. 나도 그냥 대충 봤는데. 네. 아, 하루 담가놔야 돼요? 아, 자, 할머니한테 배운 기술로 한번 이 통도 여기 막 쓰레기 주서 저 말이 안 나오냐? 저기 쓰레기가 있길래 주서 갖고 왔어요. 호미는 예전에 누가 버리고 왔길래 모아놓던 건데 이걸로 지금 어차피 낚시도 안 되니까 한번 이걸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잡힐란 거 모르겠네. 이렇게 때리시던데. 때리면은 뭐가 이렇게 되나봐요. 캐코나 나는 뭐, 나오지도 않네.
여기 있는 것 같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수상하다. 맛소금이 없으니까 일단 캐볼게요. 아싸, 빨간 조개. 하나씩 득템. 일단 하나 캤어요. 위쪽은 이렇게. 아, 이게 깨끗한데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낙지나 문어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 저기 펜션인가? 야, 엄청 넓으네, 여기는. 뭐, 갯바위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 봐요. 와. 자, 오늘 저녁에는 저기 조개 캔 걸로 스프 넣고 조개탕을 해서 먹겠습니다. 뭐, 아까 냄새가 이렇게 나냐? 뭔 타는 냄새 나는데? 요거 안성탕면하고 스프 있던 거. 조리고 이거 저기 꽃게 이놈식 반항하다가 잡혔거든요. 살아있는데 엄청 반항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찝혔어요. 어우, 되게 아프더라고. 피날 정도로 피가 났어요 사실. 요거 이렇게 요놈 닭 다리 확 피를 냈으니까 너는 죽었어. 요거 요 새끼 요거 살았어요 지금. 어우, 둘이 연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앞놈은 어디로 도망가보고 없어 지금. 그리고 홍합 두 개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넌 죽었다. 이제 뜨겁지? 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네가 반항만 안 했어. 피만 네가 나를 피를 안 흘리기만 했어. 어쨌든 뭐 이렇게 넣고 자급자족 하면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널렸어요. 뭐 먹을게. 자, 라면 끓여서 먹었던 거 스프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넣으면 마법의 가루기 때문에 국물이 엄청 시원하죠. 넣어서 해물 조개탕? 조개탕을 해서 먹겠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지천에 조개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여기는 완전 자급자족 해도 되겠네. 쌀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들판에 나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뭐 씁쓸한 거 뭐라 그래 이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요거는 초고추장에 그거를 만들어 먹을게요. 뭐라 그러지? 그 야채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초고추장 샐러드 해 먹으면 되고요. 이게 약이죠.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끓고 있으니까 밥은 다 됐어요. 국 하나에 샐러드, 그리고 탕이죠. 탕 하나에 샐러드, 그리고 밥, 현미밥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여기 어머님이 해주신 그 두릅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저거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꿀꺽. 어 침이 고이네. 먹을 생각 안 해. 저녁밥 그 식사가 준비가 다 됐네요. 이거는 샐러드. 뭐라 그러지? 씁쓸한 거. 그거를 따가지고 샐러드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곰치하고 두릅, 장아찌. 여기는 조개, 홍조개하고 꼬막. 아, 꼬막이 아니고 뭐야? 홍합. 홍합하고 꽃게. 꽃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밥은 맛있고, 이거 샐러드 씁쓸한 쓴박이. 아 쓴박이라고 그러죠. 쓴박이. 쓴박이하고 초고추장 묻혀서 산에서 따온 거라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거예요. 깨끗이 씻어 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곧 초고추장 어디다 넣어도 어울리네. 이거는 곰치. 곰치 장아찌인데 짜지도 않고 아주 그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 부산에 갔다가 어머님하고 누님이 이걸 해줘가지고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원래 야채를 좋아해서 고기보다는 야채를 좋아해요. 이 자식 반항하다가 제 피를 보게 한 놈인데 오늘 죽었어. 조개 한번 먹어볼게요. 조개, 홍조개.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여기서 캔 거니까 오늘 캔 거거든요. 해감을 했어요. 해감. 한 시간 정도 그 소금 그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해감을 했는데 해감이 잘 됐네요. 모래가 하나도 안 씹히네. 와 국물 한번 먹어보자. 와 조개 국물 우러나고 홍합 국물 우러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꽃게. 아 소주 생각나네. 아 여기 진도는 홍주가 유명하던데 홍주를 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아 저 꽃게 저거 어떻게 까냐. 찌를 게딱지에다가 저거 밥 좀 넣어야죠.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작아도 이게 고소하더라고요. 얘가 반항만 안 했으면 내가 안 잡았을 거예요 아마. 반항하는 바람에 피보게 해가지고 손가락 물려가지고 피를 봤어. 와 날카로운가 봐요 진짜. 예, 먹어보자. 먹어보자. 조그만 게 살이 많네 생각보다. 오 쥐도 개라고 다 있네. 있었거든. 고동 따로 갔다가 이놈이 잡힌 거예요. 먹어보자. 오씨. 아.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소리 계속 나오네. 진짜 고소해요. 고소해서 고소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더 빨아 먹어야겠다. 조개. 아 해감 잘 됐네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와. 할머니보다 내가 더 많이 캔 것 같은데. 할머니가 6개인가 캤는데 내가 8개 캐고. 할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달라고 어떻게 잡는 건지. 근데 맛조개는 못 잡았어요. 맛조개는 할머니가 잘 잡으시더라고. 홍합도 맛있네. 와, 국물이 진짜 예술이구나. 와.